한국의 6월 경상수지가 발표가 됐습니다. 6월 한 달간 이 경상수지는 88억 5천만 달러로 집계가 됐고요. 14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6개월 한 달간의 이 경상수지이고 1개월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에 이 경상수지는 443억 이 4억 달러로 이 현재 흑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상반기 기준으로는 역대 3위라고 하는데요. 이 코로나19 여파로 수출과 수입이 급감했던 지난해 상반기와는 달리 또 올 상반기에는 세계 교역이 회복되면서 경상수지가 계속해서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이 호조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 지표는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또 기업 이야기 함께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황혜수 차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전장에서 좀 볼만한 기업 있습니까? SP팜을 말씀드리겠는데요. SP팜 같은 경우는 그 투자 포인트가 2분기에 실적을 흑자 전환을 발표를 하면서 기관의 수급이 굉장히 그 양호해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흑자 전환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유럽에 있는 자회사의 그 임상용 그 실험이 호조를 보여지면서 유럽 자회사가 실적 호조가 나타난 점, 그리고 가장 큰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 올리고 CMO 매출이 임상용 원료 공급만으로 그 사업부 전체가 흑자 전환한 것인데요. 이 올리고 사업부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올리고 원료에 대한 쇼티지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 SP팜이 향후 증설까지 포함한 전체 글로벌 그 생산량의 2위 정도로 등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실적적인 측면에서 올해와 내년부터 급격한 이익 성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CMO 회사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부수적으로 전일 백신 허브 관련된 발표가 정부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mRNA 관련돼서 SP팜이 가장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이에 따라 특허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mRNA 백신의 개발과 관련된 모멘텀이 주가에 반영된다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높은 업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ST팜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